네, 안녕하세요. 저희 악기정류장입니다. 지난번 겨울에 한번 찍고 또 열심히 찍는다는 게 지금 몇 달, 거의 한 6개월이 지나간 것 같은데 바빴어요. 네. 저희가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요즘에 아주 핫한 제품이죠. 칼림바입니다. 네이버 검색 기준에서 악기 탭에서 거의 1등 아니면 2등이거든요. 그만큼 엄청 핫하다는 거예요. 거의 가격도 저렴하고 소리도 이쁘고 그 다음에 또 휴대하기도 편해서 요즘에는 학교나 그 교육기관에도 많이 단체나 분야 구매를 하시는 중이신데 오늘은 저희가 그 삼익악기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한 삼익 오로로 칼림바, 삼익악기 악기정류장 콜라보레이션 삼익 오로로 칼림바입니다. 오로로라는 뜻은 뭐 별건 없어요. 그냥 오로로로로로 하다가 그냥 제가 그래서 지금 칼림바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은 저희는 총 14가지 모델과 3가지 케이스를 해서 총 17가지 옵션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디자인부터 브랜드명, 컬러까지 다 저희가 다 정해서 제작한 거라서 아마 조금 유니크한 디자인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드림캐쳐, 수피아, 앨리스, 엣지, 크라운, 봄봄, 로맨틱 키티, 그 다음에 EQ가 장착되어 있는 칼림바까지 해서 총 8가지 정도가 있고요.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드림캐쳐인데 드림캐쳐는 마호가니 내추럴, 그다음에 하와이 코아 두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드림캐쳐라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드림캐쳐가 이제 악몽을 쫓아주고 막아준다는 약간 그런 액땜을 막아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행운이 깃드시라고 저희가 디자인을 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노란색을 띄고 있는 게 드림캐쳐 마호가니고요. 여기 좀 고급스러운 목재가 들어가 있는 드림캐쳐 하와이 코아입니다.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요 드림캐쳐 요 녀석 저희 베스트 모델 중에 하나고요. 항상 모자라요. 빨리 주문하세요. 자, 두 번째로 수피아입니다. 수피아는 지금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수피아 마호가니 브라운, 수피아 마호가니 에메랄드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에메랄드가 지금 저희가 품절 상태예요. 이거는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고 되게 이뻐요. 에메랄드 색이 진짜 잘 나와가지고 유니크하게 사운드홀이 사슴 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정색 오로로라고 써져 있죠. 요것도 이 수피아에만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앨리스 모델. 자, 앨리스 모델도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앨리스 로즈우드와 앨리스 마호가니가 있는데 마호가니 제품은 지금 저희가 품절입니다. 요 녀석 마호가니는 딤 로즈라는 명칭이 달린 녀석이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냥 상세 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네, 나와있고 그 다음에 로즈우드로 제작된 앨리스입니다. 약간 거울 모양 그 뭐라고 하지? 백설공주에 나오는 약간 거울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약간 공주님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엣지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둘 다 마호가니로 제작됐고요. 마호가니 얘는 이제 라이트, 얘는 사틴 블랙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 덕후들을 위해서 사틴 블랙을 만들었는데 그다지 좀 질감이 잘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너무 아쉽네. 이게 카메라 잘 담길지 모르겠어. 이게 되게 아쉽네. 제가 이제 매트한 블랙을 좋아해서 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좀 없더라고요. 검정 칼림바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심의 역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걸 좀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구걸하는 건 아닌데 애걸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봄봄 마호가니 레드 브라운과 로맨틱 키티인데요. 요 왼쪽이 로맨틱 키티 마호가니고요. 여기 봄봄 레드 브라운입니다. 둘 다 마호가니 목재로 되어 있고 요 키티 요것도 저희가 다 디자인을 그린 겁니다. 직접 봄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고급 목재로 만들어진 그 칼림바가 크라운이라는 칼림바가 있는데 요 녀석이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 또 왕관이 사운드홀 바로 위에 그려져 있어요. 디자인은 심플한데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그 하와이 코아와 로즈우드 목재로 만들었거든요. 좀 고급지게 이거는 들어간 거라서 대신 이제 가격이 비싼 만큼 소리와 퀄리티는 보장을 하는 칼림바죠. 저희 고급 라인업 중에 속하는 칼림바예요. 그냥 나는 소리가 중요하다 싶으시면 그냥 크라운 칼림바 사시면 돼요. 요거 추천해드립니다. EQ 단자 칼림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가장 인기가 좋은 드림캐쳐 마호가니와 그다음에 가장 소리가 고급스러운 로즈우드 크라운 EQ입니다. 그래서 앰프에 연결을 하셔야 되시거나 혹시나 공연용으로 사용을 하실 거면 꼭 EQ용을 구매를 하셔서 연주에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또 EQ 단자 달라 그러면 또 골치 아파요 이건.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칼림바가 총 이렇게 디자인이 없는 거 말고는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다 있죠.
저희 삼익 오로로 칼린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올솔리드로 제작이 되었고요. 이 올솔리드가 뭐가 이렇게 중요한데 자꾸 올솔리드라고 자꾸 강조를 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올솔리드가 한국말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원목이라는 거거든요. 고가의 악기들은 원목을 사용해요. 이유가 왜냐면 원목을 사용해야 소리의 울림이 가장 좋아지거든요. 판을 여러 개 덧댄 것보다 하나의 그 단판으로 갔을 때 소리 울림이 가장 극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단판을 사용하려면 그 목재가 굉장히 질이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울퉁불퉁하거나 까지거나 금방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비싼 기타, 그 다음에 뭐 우쿨렐레, 피아노 다 올솔리드입니다. 솔리드로 다 만들어요. 자, 여기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게 있는데, 다른 거랑 이제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판을 얇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건조하면 갈라져 버리거든요. 굉장히 저희는 마호가니 요 목재 굉장히 두껍고, 그 다음에 다른 칼림바에 비해서 같은 마호가니지만 무게감이 더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고급 목재를 잘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가볍게만 만들려고 한다면 내구성이나 소리도 음질이 분명히 100% 떨어지지만, 요건 올솔리드고 그냥 판이 깨지면 안 되다 보니까 내구성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쓴 거고요. 저희가 직접 판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디자인도 유니크하고 겉에 외관, 소리, 마감, 다른 칼림바랑 비교하면 내구성이랑 질이 확실히 좋습니다. 저희는 그 허접한 거 잘 안 팔려고 하는 그런,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허접하고 이런 거, 그런 거 팔 바에 차라리 더 좋은 걸 팔자, 약간 이런 주의라서. 목재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마호가니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로즈우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와이코아. 총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호가니부터 좀 목재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면, 마호가니는 이제 따뜻한 음색을 자랑하는 대표 목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음향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호가니로 제작되는 악기가 되게 많아요. 우쿨렐레, 기타 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무난한, 그 다음에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저가형 악기들이 많이 쓰이는 그런 마호가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로즈우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와이코아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목재가 그 마호가니보다는 더 단단하고요. 그 다음에 무게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칼림바의 그 단점이 뭐냐면 끄듬들이 잘 나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분량은 아니고 키가 짧다 보니까 울림이 좀 적어져서 그러는 건데, 많이 보완을 해줍니다. 소리가 훨씬 더 고급스럽고요. 네, 좀 더 맑은 소리가 나요. 마호가니에 비해서 소리가 좋은 거를 원하신다면 요 두 녀석을 고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즈우드랑 하와이코아 같은 경우에는 마호가니보다 훨씬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다른 만원, 이만원짜리 칼림바랑 막 비교하셔서 가격이 비싼데 막 이런 얘기 하시면 저희는 좀 제가 자존심이 상해요. 네. 그리고 목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호가니보다는 로즈우드가 좀 더 비용이 비싸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고급 기타에는 대부분 이제 로즈우드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만큼 이게 로즈우드가 인정을 받았다,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호가니는 저희 가격이 39,800원입니다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 하와이코아가 59,800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로즈우드가 69,800원, 만원 더 비쌉니다. 이게 2만원, 3만원 차이가 나는 게 괜히 나는 게 아니고, 일단 목재가 보면 나뭇결이 살아있어요. 되게 이쁘게 잘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목재가 너무 이쁘고요, 결도 잘 나와있고, 그 다음에 무게감도 있고, 그 다음에 소리가 진짜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악기 검수할 때 다 하나씩 다 쳐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쳐보는데 아무리 마호가니가 가성비가 좋고 이래도 소리는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성비를 사용하실 거면 마호가니 소재로 되어있는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연주를 해야 되거나 소리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시면 하와이코아나 로즈우드를 구매하세요. 네, 소리가 좋으면 하와이코아, 로즈우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놓친 게 있는데, 저희 지금 이거 EQ 칼림바 보이시나요? 얘는 드림캐쳐 마호가니에다가 EQ를 장착을 한 거고, 얘는 크라운에다가 EQ를 장착을 한 모델이거든요. EQ 장착한 칼림바는 요즘에 시중에 거의 판매를 잘 안 해서 공연이나 앰프 연결하시거나 뭐 발표회를 하시는 분들은 꼭 EQ 칼림바를 구매를 하세요. 소리는 당연히 로즈우드 목재가 더 좋아요. 나는 가성비다, 마호가니 구매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소리가 좋다, 그러면은 무조건 로즈우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 세 종류가 있는데, 요 녀석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냥 소프트 파우치 폼 케이스입니다. 말 그대로 되게 그냥 말랑말랑해요. 네, 소프트 케이스고, 그냥 이런 칼림 하나 집어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슝슝슝 간편하죠? 네, 좀 도시락 가방 같아요. 그리고 요쪽 뒤쪽에 이제 요렇게 되어있는 거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망치랑 이런 것도 들어가요. 망치 하나, 네, 이렇게 하셔서 여기 잠그시면 돼요. 알차죠? 자, 이게 지금 13,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그냥 무난하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고 다니시기에는 이게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바 케이스 블랙이 있습니다. 요 녀석이 지금 저희 엄청 핫한데, 이거 뭐 칼림바만큼 나가요 지금. 요 녀석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블랙 덕후, 저를 위한 제가 일부러 제작한 커플 같지 않나요? 잠깐 어필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겉에가 되게 굉장히 단단합니다. 자, 안에 열어보시면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이제 칼림바 건반을 보호하는 쪽이고, 이쪽은 칼림바, EQ 칼림바까지 장착을 해서 넣으실 수 있는 EQ 단자 홀인데, 여기까지 파는 센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망치를 넣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망치를 하나 이렇게 넣으시고, 네, 딱 들어가죠. 그 다음에 EQ 칼림바 하나 꺼내와서. 자, 반대야. 미안. 자, 이렇게. 그렇죠. 약간 성경책 같은 느낌도 나는데 이 상태에서 닫으시면 됩니다. 닫으시고 요렇게 짠 이렇게 하셔서 흔들어 보시면 망치 소리 나요. 망치 빼세요. 농담이고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칼림바에 뭐 큰 타격도 없고, 그리고 아 얘가 방수가 돼요. 그렇다고 물에 담그시면 안 되고 그냥 빗물 정도는 커버를 한다는 얘기니까 뭐 이것도 방수된다 그래가지고 막 수영장에 던지고 이러시면 저희 책임 못 집니다. 그리고 요 녀석 이 케이스는 저희밖에 판매를 하지 않아요. 삼익에서 제작된 거는.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데 문제가 이게 인기가 별로 없을 줄 알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에바 파우치 케이스인데 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더 마음에 들거든요. 구성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괜찮죠? 조금 이렇게 블랙보다 좀 더 화려한 걸 좋아하시거나 이렇게 이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칼림바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짠. 일단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은 칼림바, 저희 삼익 오로로 칼림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런 시간을 가졌고요. 좋은 정보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